부산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 요금이 6.9% 인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사와 하역업계에 이 같은 내용의 하역료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9%의 인상률이 확정될 경우 부산 북항의 하역요금은 7월부터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3천 원가량 인상됩니다. 선사들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컨테이너별로 일괄적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출입 화물뿐 아니라 선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피더 화물이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공 컨테이너 수송액까지 6.9%의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선사 측 관계자는 만약 수출입 화물에 더해 피더 화물과 공 컨테이너에까지 일괄적으로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선사들은 6.9%가 아니라 21%의 인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밀한 지침 산정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화물 유형에 관계없이 공이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이는 선사들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